과연 야. 달콤한 사랑 노래 스위트를 가요계를 아. 정말 달콤하게 만들었던 본성 그룹 샵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인사 좀 해주세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정말 나오고 싶었거든요. 아, 저를 언제 불러주시나 했는데 이제 좀 걸렸어요, 시간이. 이렇게 불들 켜주신 거 보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아,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You and I,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Just seems like yesterday. 야, 옛날 안부다. 옛날 안부. 옛날 안부야. Yeah, about time is love and the chicken the function. Look at the lips, hips, wanna be a superman. Never be the same, screaming what's your name. Give me a little tech, and I feel like black tech. 제대로 다 해본 거예요, 이 노래를? 저희가 2002년도에 해체를 했거든요. 14년 만에. 아, 정말 참. 아니, 근데 지영 씨랑 크리스는 어디에다 지금 두고 나오시고? 아, 왜 두 분만 올라오시게 된 건지. 지영 씨랑 크리스 씨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아. 이미 이제 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뭐 사업하고 하시느라고 아. 좀 모든 여건들이 좀 안 돼가지고 각자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네네. 못 오신 거니까. 아니 근데 지혜 씨는 샵 활동 이후에 계속 방송 활동을 하셨잖아요. 지혜 씨는 뭐 우리 예능을 통해서 이제 가끔 뵈니까. 네, 그래서 석현 씨 뭐하고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뭐 조그마한 가족 공예를 하면서 이제 그 부업으로 이제 축가를 다니고 있어요. 아 축가를 다니셨어요? 예. 어, 석현 씨가 무슨 축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면 네. 아, 대변인이. 아, 예, 대변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축가를 이제 뭐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약간 저가로 이렇게 많이 싸게끔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뭉뚱거려서 패키지로 막 이렇게 뭉뚱거려서. 아 그렇죠. 아니 서울 경기권은 기본가가 있고요. 네. 가면은 이제 5만 원씩. 대구, 부산 넘어가면 이제 5만 원씩. 차비를. 그리고 완도나 뭐 제주도 서울 가면은.
배값이랑 이제 생명수당을 10만 원 정도 추가했어요. 아, 배싹하고 생명수당 포함해서. 아니, 그렇게 축가를 많이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그 진짜 외진 산골마을에 축가를 아는 지인 통해서 갔는데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축가비를 주시는데 제가 축의금으로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제 나오는데 할머님께서 산 닭을 살아있는 닭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뭐 성의가 있어서 제가 뭐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냥 차에 태우고. 아, 조수석에 태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한참 가는데 이 닭이 막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가지를 잡고 이제 한 3시간. 아니, 모가지 잡고 목덜미. 닭이 목덜미가 어딨어? 뒷목, 뒷목. 우리 뒷목. 저기 지혜씨 코치하지 마세요. 지금 코치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목을 잡고 이제 가는데 한동안 가다 보니까는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죽었어요. 얼마나 세게 잡아. 가다가 이제 양지 바른 곳에 이제 묻어주고 기도하고 예, 온 적도 있고. 예. 지금 얘기 석혜 씨 얘기하는데 지혜 씨는 얘기를 안 듣고 제작진을 보면서 사이사이에 체크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능을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게 편집거리가 되니까 걱정되거든요. 오랜만에 방송이라 웃지도 않고 아니, 좀 다른 것도 웃긴 걸 하나를 더 터져야 되나. 지혜 씨 샤브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지금 궁금해요. 예전 좀 제기를 해주고 싶어서 예예예 예. 이렇습니다. 네. 아, 근데 축가를 부른다라는 건 노래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살짝 맛보기로 원래 샵에서는 그 랩만 해서 네.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한번. 참고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만 좀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원래 음치 박치예요. 어 근데요. 근데 축가를 그렇게 부르러 다니면서 노래 실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만큼 정말 피땀 흘려서 노력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자 노래 이제 듣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토크 설계사 자격증 있으세요? 토크 컨설팅 하세요? 네, 컨설팅? 도와주고 싶어요. 정신을 살짝 놓으면은 네. 뭔가 진행이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게 노래를 조금만큼 석현 씨. 네. 네. 꽃잎이 휘날리네요 내 사랑 그대 이제 나를 떠나가요. 서서해. 아니 죄송한데 저 석현 씨. 아니 앉아서. 아 나 진짜 죄송한데. 다시 해봐. 됐어 이제. 아니 잘한다고 건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그러니까 못하는 건 아닌데 또 그렇다고 되게 또 잘한다고 하기에는 아 약간 되게 애매한데.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가 한 곡만 좀, 다른 거 한 번. 한 곡만 딱 더. 이걸 잘 살려야지 방송에 정말 멋지게 나갈 수 있어. 그럼 축가가 부드러워. 딱 서가지고 정말 진짜로 딱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해야 돼. 서서. You don't have to cry 울지 말아요 I will make you smile 행복만 줄게요 언제나 그대 곁에서 영원히 Don't be afraid 모두 잘 될 거예요 되게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되게 흥미를 유발하는 보컬이에요. 아 그래요? 집중하게 만드는. 예. 아, 아니 일단 좀 저 샵 얘기를 좀 해야죠. 맞아. 아니 샵이 그때 98년도에 데뷔를 했었거든요. 근데 가요계 98년도는 약간 좀 상징적인 해예요. 왜냐면 그때 H.O.T, 잭스키스, S.E.S 다 쏟아져 나왔던 때인데. 샵이 아까도 답에서 여러 곡이 나올 만큼 히트곡이 너무 많잖아요. 요거 한번 히트곡 한번 좀. 아,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반가워. 저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했어요.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 선 위에 점일 뿐이야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야. Yeah. 어른이 되는 단지 과정일 뿐이야. Yeah. 단지 과정일 뿐이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 걸요. 그대 사랑하는 마음 점점 커져가. 난 하지만 행복해. 이제 널 찾을 수 있을 때 네가 연습이 힘들었던 만큼 밤에 꿈나 같은 남자 넌 피해갈 테니 자상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남자 였음 좋겠어. 너의 부모님 마음 충분히 만족시켜드리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눈물 없이 단 한 번의 아픔 없이 상처 없이 너무 편안한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 꿈에 서로도 싫어. 그대로 행복한 걸요 모르겠나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나. 지나간 사랑으로 날 그대의 추억 속에서 살게 할 건가요. 사랑은 계속 허우적일텐데 이대로 나를 정말 보낼 건가요.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요. 축하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샵 해체 비화. 굉장히 이게 좀 많이 이슈가 좀 됐었죠. 특히 두 여성 멤버가. 아, 저도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샵 듣자마자. 그래서 연습 가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다 맞을까 봐 못 물어. 저도 못 물어봤거든요. 너무 궁금했어. 석현 씨의 좀 증언이 좀 궁금해요. 아,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당사자인데 저도 그 현장에 없었고 저도 기사를 봤어요. 현장에 안 계셨던 거네요. 저는 현장에 없었어요. 현장에 없으면 우리랑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궁금해요. 아무튼 뭐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근데 같은 멤버지만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미안해. 아 그래요. 어쨌건 진실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건데. 지혜 씨가 이제 좀 나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영 씨하고 이제 뭐 좀. 뭐 연락도 하시고 친하게 지내시잖아요. 네. 예.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굳이 그 과거의 일을 다시 언급을 해서 누가 잘못을 했고를 따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뭐 그렇죠. 예. 뭐 둘이 거의 똑같고 이제 둘이 서로 못 참았으니까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는 잊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영 씨도 이제 잊고 가정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지혜 씨 얘기에 조금 좀 덧붙이자면 사실 너무 어릴 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까 뭐 그럼요. 누가 이겼을까요? 옛날 얘기. 뭐 옛날 얘기인데 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제가 선빵은 날렸어요. 오케이. 자, 요쯤에서 마무리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다 지난 일이고 이제 잊었고 두 분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네, 너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선빵은 이지혜 씨가 날려. 아유, 아유. 네, 이지혜인 걸로. 네. 저는 되게 잘 잊어버려요. 긍정적이고 되게 잘 잊어버려요. 그 친구도 그렇긴 한데. 숨 좀, 네, 조금. 예. 죄송합니다. 예. 두 분 이제 저 이제 그 코믹 듀오예요?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친구 둘이 활동을 알고 둘이서 한번 반샵이라도 해보고 반샵? 너무 중요하세요. 반샵? 아쉬운 대로 둘이 한번 해보자. 예. 아, 반샵 좋네요. 반샵으로 준비를 살짝 했었어요. 아, 진짜? 네. 작년에. 네. 아, 반샵으로? 네. 네. 하다가 이제 투자가 안 돼가지고 투자가 안 돼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콧소리 들어갈까 봐 계속 이러면 지금 그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때요? 뜻대로 좀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쉬감회 때문에 다이어트도 하셨었어요. 아 진짜요? 연습할 때 막 짜장면도 안 드시고 맞아 맞아 8kg 짜서 어? 네. 이걸 위해서? 예. 네. 다 걸었어요 여기. 네. 다 걸었어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숨 못 참지. 아니 저는 이지혜 씨의 목소리 팬이에요. 솔로나 네. 그런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기회가 된다면 좀 이렇게 같이 콜라보나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니 근데 지혜 씨는 만약 콜라보하면 누구랑 하고 싶으신데요? 딘딘. 저요? 딘딘이 딘딘 그런 거죠 지금? 진짜 누가 하나 딱 찍어봐요. 저요? 예원 씨 어때요? 네? 예원 씨요? 네네. 아 예원 씨랑 이미지가 겹쳐가지고. 이미지가 캐릭터 겹치고 이미지가 겹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는. 근데 뭐가 됐던지 간에 반샵의 모습이건 송혜의 모습이건 아유. 좀 앞으로 좀 많이 뵀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의뢰 박수 한번. 예.